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뇌질환 특효제로 쓰이는 천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궁은 옛부터 한약재에 빠지지 않고 쓰일 정도로 그 쓰임새가 다양하고 현대에 와서도 많이 사용하는 약초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도랑대와 궁궁이라고도 흔히들 부르고 잎은 당근잎처럼 생겼으며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습니다. 주로 높은 산 산골짜기 계곡가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고 하얀색 꽃을 피우며 뿌리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며 작용 부위는 간과 심장, 담, 경락으로 들어갑니다. 천궁은 오래된 뭉친어혈을 잘 녹이고 피를 토하는 것과 피똥 등을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쥐가 나는 것을 진정시키고 풍사를 없애 풍을 치료하며 모든 풍병과 허로증 등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한방에서는 편두통과 악성빈혈, 우울증, 생리불순 등을 치료하는데 적용합니다. 무엇보다 천궁은 뇌질환의 특효제로 쓰이는 약재이고 치매와 건망증, 심근경색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심혈관 질환과 더불어 국내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고 매년마다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치료를 놓치면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천궁은 이런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없애고 혈관이 부풀어올라 꽈리가 생기는 뇌동맥과 뇌의 혈관이 터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흔히 뇌출혈은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발생하게 되는데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이 압력을 버티지 못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머리가 심하게 아픈 두통과 풍한두통 등의 뇌질환 치료에 반드시 천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가천대학교에서는 천궁이 뇌조직 출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험에서 흰쥐에게 뇌정기적으로 뇌조직 내에 콜라겐 아제를 주사하고 뇌조직 출혈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1회, 그 다음 24시간마다 2회로 천궁 추출물 500mg을 경구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궁 추출물 투여는 급여 흰쥐의 뇌출혈 주변부에서 호중구의 침윤, 즉 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는 것을 유의하게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성세포와 미세악요 세포수의 억제를 통해 뇌출혈과 염증 반응을 억제시켰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관 및 혈행 촉진의 효능으로 인해서 뇌졸증과 뇌경색, 뇌동맥 등에 적용하면 좋은 약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뇌출혈 초기 증상으로는 한쪽 눈이 마비가 되거나 언어장애가 따르게 되고 뇌신경 장애 혹은 어지러움 증과 빈혈이 종종 느껴진다면 뇌출혈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심한 구토와 현기증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다리에 쥐가 나면서 심한 경련과 발작 증상도 일어나 의식을 잃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천궁을 꾸준히 다려 먹으면 뇌출혈을 막을 수가 있고 뇌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분들도 천궁을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실제 혈압 강화작용과 강압작용, 진정작용 등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천궁과 홍화를 같은 양을 정제해서 1회에 4알을 1일 3회 복용하고 4에서 6주일을 일치료 기간으로 합니다. 그 결과 협심증 84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 현효가 9명, 유효가 57명으로 치료효과가 있었고 무효가 17명, 악화가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고 있던 60명의 환자 중에서 치료 중에 니트로글리세린의 복용을 정지한 것이 20명, 용량을 감소시킨 것이 15명이었고 일부 병례의 심전도에 호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의 수축 부전으로 인한 심장 부위의 통증 증상을 호전시키고 허리와 다리의 골격이 약해서 근육 경련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에게 좋은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토끼의 관상동맥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흰쥐의 혈압과 혈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정작용은 정상동물에게 중추신경 활동에 장애가 온 때에도 그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부족한 혈액을 생기게 하는 보혈제로 쓰이고 혈액이 인체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천궁은 뿌리를 토천궁이라 해서 주 약재로 사용하고 뜨거운 물에 담궈서 건조한 다음에 잘게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5에서 7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복용하거나 환재와 산재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추가약재로는 감초와 당귀뿌리, 함박꽃뿌리, 지황, 종려나무, 마삭줄, 녹은 익모초 등을 적절히 배합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천궁은 뜨거운 물에 담가서 정류 성분을 우려내야 두통을 방지할 수가 있고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황연과의 배합을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복용하면 원기를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 병이 치료가 되면 사용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